최화정, 재산, 결혼하지 않은 이유? 최근 최화정이 대세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참견과 박블레스 위에 출연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최화정 실제 나이, 남편, 집, 재산, 인스타그램, 결혼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탤런트이자 MC로 활동 중인 최화정은 1979년 TBC의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요. 요리 또는 생활 정보 프로그램, 그리고 라디오 DJ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왔지만 최화정 본업은 사실 배우입니다. 겨울 나그네, 호텔리어, 사랑받긴, 난 몰라, 따뜻한 말 한마디, 참 좋은 시절, 질투의 화신 등에 출연했었죠. 워낙 동안이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 최화정 실제 나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화정 나이 1961년 생으로 올해 58세입니다. 잡티 하나 없는 맑은 피부 때문인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는 듯합니다. 과거 개밥주는 남자에서 최화정 집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복층의 넓은 주방으로 특히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꿈의 싱글 하우스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부촌으로 손꼽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최화정 재산에 대한 관심도 컸었죠. 한편 최화정 결혼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거 TVN 예능 프로그램 택시에 출연한 최화정은 당시 MC였던 김창렬의 결혼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며 김창렬에게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지 않았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자들은 다 만나봤다며 최화정 레즈비언 루머에 대해서도 자신은 남자를 좋아한다며 시원한 답변을 들려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최근 근황 사진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최화정 인스타그램 아이디 1077파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화정 실제 나이, 남편, 집, 재산, 결혼 안 하는 이유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